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에 나온 일곱 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지금 목포에 보면 우리는 이제 목포에 있는 꿈의 교회, 또 뭐 사랑의 교회, 열린 교회, 제자의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있지만 초창기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거의 다 그 교회의 명칭이 지역의 그 명칭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아시아의 이제 이 행정 수도였어요. 로마가 행정 수도로 그렇게 이제 지정한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이 주재하고 있었고 당시 버가모는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고대 시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 도시에가 큰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버금갈 만큼 이 버가모에도 그 당시 양피지로 지금 같이 이런 종이가 아니라 양의 가죽에다 쓴 그 장서가 20만 권이나 소장된 어마어마한 그런 도서관이 있는 이런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화와 예술과 정치 이런 모든 것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그게 이제 혼합주의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 숭배의 아주 중심지였으며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스클라피우스라고 하는 뱀신을 섬기는 그런 뱀신의 거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뱀은 여러분 어때? 성경에서 사탄, 이 마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그 어떤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도시였는데 누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옛날 우리가 보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어떤 뭐 집사님 집에서 아니면 어떻게 선교사님이 지나가도 어떻게 또 순회 전도자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누군가 위해서 세워진지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가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한 도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은 황제 숭배 뱀신 그 신전에 가서 숭배를 해야 돼 이런 걸 안 하니까 어때요?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또 이런 혼합주의 사상에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항상 우상 숭배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주님이 보면 어떤 일정한 편지의 그 양식이 있다겠죠. 첫 번째는 주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칭찬, 그 다음에 잘못한 것 있으면 책망, 권고, 그 다음에 권고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주님이 그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그 편지를 보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서머나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라고. 왜?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박해가 많이 있어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런 모든 걸 하신 분이 주님이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것으로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몰라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좌우의 날성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칼을 보면은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거고 좌우에 날이 선 게 있죠.
그런데 이 로마는 어떻게 보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는 좌우의 나리선, 양나리선 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좌우의 날선 검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 이 검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포, 두려움을 주는 거였습니다. 왜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세계를 로마가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검이라는 거, 이 칼이라는 게 뭘 한댔습니까? 뭐 어떤 걸 잘라가지고 요리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병원에 가면 수술실에서 그 썩은 아니면 잘못된 암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것을 환부를 도려내는 이런 이제 일을 하죠. 또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돼? 이것으로 적과 싸우고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는 이런 무기로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이 버가모 교회는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라는 이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말씀의 검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단호히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을 하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비진리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고 그리고 비진리와 말씀으로 싸워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수한 신앙, 교회의 순수성, 성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이걸 통촉하신다고 그렇게 그걸 가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무엇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시대가 바뀌면은 그 시대의 사조라는 게 있어요. 시대의 어떤 정신, 흐름이란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뭐 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심판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안 맞는 사람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교회 시대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시대를 일곱 시대로 나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시대로 나눌 때 무슨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초대교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가 있었죠. 이 서머나 교회가 있어서 서머나 교회는 무슨 시대? 박해 시대. 다 잊어버렸어요? 순교 시대. 이런 교회로. 오늘 무슨 교회요? 버가모 교회. 그럼 버가모 교회는 무슨 시대라고 했어요? 국가교회. 국교회라고 했어요. 이런 시대를 말한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교회 시대를 일곱 시대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그 다음에 로마에,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를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약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이 시대가 이제 서머나 교회가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국교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 로마는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여러분 어디 일본에도 뭐 신이 800만 이상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는 엄청나게 원래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 다신교 그런 국가였는데 로마의 황제들이 어떻게 돼요?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자신의 존재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기를 주라고 신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걸 거부했고 황제들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순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성경에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면 큰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금이요, 양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는 노스로 돼 있고 다리는 양 다리 철과 그 다음에 열발가락으로 돼 있는, 이게 뭐냐면 금으로 돼 있는, 이건 세계를 지배한 당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이 양팔은 메데 페르시아,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그 다음에 이 배는 뭐냐면 헬라, 우리가 그리스라고도 하고 하는 이 헬라 제국이 세계를, 알렉산더의 이 헬라가 지배할 것.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로마는 철로, 그런데 양쪽 다리로 돼 있는데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내전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하고 있을 때 로마는 굉장히 또 다른 그런 황제가 있어가지고 내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켄티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콘스탄티누스가 뭘 하냐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 당시 모든 그런 정황상 봤을 때 이 전쟁에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그 정적에 비해서 소수의 군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어머니는 뭐 믿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교도였어요.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절박하니까 간절히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표적으로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했냐, 모든 군대에 그 십자가 를 생긴 깃발을 전부 다 군인들에게 십자가 깃발을 들도록 하고 그리고 방패에다도 전부 다 십자가를 새겨놓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마켄티우스의 군대에 비하면은 그 군사력이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쟁을 했는데 정말 신의 가호가 있었는지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떻게 돼? 이게 전쟁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의 가호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와서 그때까지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를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데 칙령을 공포하면서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모든 문무백관 대신들이 다 따라 나가게 되는데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황제가 뭐냐면 교회의 수장이 머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그런 신하들, 대신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교회의 중요 요직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로마에 있는 이교도 의식, 이것이 다 기독교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버가모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뭐냐면은 황제가 이제 뭐가 됐어요? 로마 그
교회의 수장 머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버가모 시대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 그러면은 이 안에 이제 로마는 원래 다신교 국가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하던 그것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갔어.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모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그 다음에 연옥 교리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우상 숭배와 제사 의식과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가톨릭이 천주교회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이교도 의식이 그대로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교회,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이교도들의 의식이 들어와서 완전히 혼합된 짬뽕된 이런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비진리가 혼재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이 혼합주의 비진리를 도려내고 내가 빨리 이걸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치겠고 내가 싸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이렇게 자기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래?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뭐라고요? 안다고 그러지.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는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 거기는 사탄에 뭐가 있는 데라? 권좌가 있는 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클라피우스라고는 뱀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제우스 신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건 사탄의 그런 어떤 이 굉장한 어떤 그 본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권좌가 있는 곳이라는 건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이 지역마다 다 잡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 이 목포도 뭐냐면은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이 목포의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걸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어디 이렇게 사탄의 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본부가 있는데 우상 숭배 심하지 뱀신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절해야 되지 황제 숭배해야 되지 혼합주의 막 이런 거 돼 있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도들은 어떻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랬어요. 네가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이름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손원지정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그랬다 했잖아요. 황제를 거기는 그때 어떻게 신으로 숭배하라, 뱀신, 뱀신 그 신전에 가서 절하라. 그 다음에 제우스, 제우스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절하라는데, 그러고 이걸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가이사, 그때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러 가는데, 신으로 그 섬기러 간데 버가모 교회 성도는 그걸 안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누구만?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가지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생겼어요. 그때 과연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이름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대답이 적습니까? 예? 정말 뭐 보면은요, 너무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어려움만을 자꾸 피하고 편안한 길,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을 안 받는 이런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거 못 이기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올 수 없다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면 나보다 네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과 여러분의 형제, 누가 더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더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네 생명까지도 미워하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두지 않으면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야 정말 이거 여러분 어떻게, 너무나 신앙생활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 들었고 뭐 교회 안 나온다, 조금만 뭐 하면 힘들면 봉사하던 교회 뭐 안 나온다 뭐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교회 못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믿음 지키겠어요? 여러분 다 배도해, 다 배도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잘못된 오늘날의 이런 기독교의 시대 정신을 쫓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대 적그리스도와 육룡은 나타나서 이렇게 다 죽인다고 뭐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고 하면 다 배교예요, 다 배교. 그럼 어디가 있어? 지옥까지.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를 부인하던 그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기까지 충성하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살며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을 받죠. 아멘. 이제 칭찬이 나왔잖아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이름을 두 가지가 나왔죠.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 죽임을 당할 때 네가 끝까지 믿음을 뭐 했다?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면, 명예 잃어버리면, 건강 잃어버리고 이거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이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좀 안 잃어버리려고 믿음을 돈과 바꾸어. 이 가룟 유다처럼 이 믿음을 사고서 팔지 말아야 했는데 신앙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옥이에요. 다 잃어버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여러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못 지키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지. 돈을 잃어버린, 명예를 잃어버린 거, 이런 건 조금 잃어버린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는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힘든 곳에서, 정말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도 많이 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한테 또 책망을 받아요. 자, 2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칭찬을 받았는데 또 이 버가모 교회가 뭘 받았어요? 주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책망. 예. 네. 근데 이 책망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예, 이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을 여기 보니까 다시 14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거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제 광야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민이 어디로 갑니까? 예? 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 근데 이 광야에서,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치냐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거쳐가게 됐어요. 모압. 예, 모압이라는 나라. 근데 모압에 뭐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있는 데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란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러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게 하려고. 그런데 사신을 보냈는데 발람이란 선지자가 어떻게 해? 이제 처음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사신들이 갔다 와서 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더 높은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내고 더 많은 금은보와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신을 보냈어요. 그 지난번에 왔으니까 가지 말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고 하면 될 건데 뭐라 했어요? 아, 당신들 여기서 하룻밤 자고 있으라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발람 선지자가 이 사신들하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딱 이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는데 재물에 세상 부귀영화에 영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때문에 뭐 눈이 어두워, 사랑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 하는데 지은이 사랑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마라. 그래서 눈은 떠야 돼.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눈을 감으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눈을 감고 있다가 결혼해갖고 눈을 떠. 아니 저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눈이 삐었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때 후회해봐요. 소용없어요. 예.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떠요. 예. 그래 이제 발람이 눈이 어두웠네. 그래가지고 천사는 그 앞에서 막고 있는데 그 나귀는 보았지만 이거 못 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려? 막 왜 때려?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놈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는 오늘 목을 베스 가니까 또 때리니까 어때? 갔다가 발을 어떻게 돼요? 담벼락에 비벼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천사가 탁 영안이 열려보니까 천사가 맞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인데 거의 갔죠. 그래가지고 모압왕 발락이 제단을 딱 만들어놔. 이쪽에다 제단 만들어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라는 걸 축복하게 만들어버려. 또 다른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또 여기서 저주를 또 축복을 해버려.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당신 이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그 좋은 집에다 부귀영화 권세 이런 거 다 누릴 수 있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 아니라 꾀를 냈어. 당신 말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어.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그렇게 말한 거야. 당신이 거대한 축제를 열라는 거야. 막 아주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큰 축제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 그리고 악기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막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미스코리아 같은 그런 여자들을 쫙 뽑아다가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축제를 벌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으니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제를 하니까 이 축제에 오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내라는 거야. 여기 뭐 정말 엄청난 그런 당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모압왕 발락과 그 선지자 발람이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올무와 유혹 덫을 놓은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갔네. 가서 보니까 이야 이게 어떻게 막 엄청난 축제를 벌인데 최고로 맛있는 음식, 최고의 가수들, 뭐 그런 최고의 미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춤은 다 보이게 해갖고 막 춤을 추면서 이 남자들을 다 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미인계에 넘어가가지고 발람이 가르쳐준대갖고 모압의 그 여자들하고 술 먹고 거기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관계를 맺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3천 명을 하루에 멸망을 시켜버렸어. 여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 행음하는 거예요. 행음하는 거. 성적인 범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마귀가 버가모 교회를 핍박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교회는 있잖아요. 박해를 받으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지만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초대교회도 그러고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요. 그런데 언제 더 무섭냐 그러면은 이런 세속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 내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보세요. 막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깨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이래.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일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죽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본부가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버가모는 사탄이가 이 뱀이 버가모 교회를 멸망을 시키려고 황제 숭배하고 뱀 신전에 절하게 하고 핍박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람의 교훈,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교회 다녀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상관없어, 제사 지내도 상관없어, 그리고 야 뭐 순결을 꼭 지킬 필요 없고 교회 다녀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성적인 관계를 맺고 동성애를 해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핍박 가운데서 황제 숭배, 뱀 신전에 숭배하는 걸 이겼던 사람들이 이 발람의 교훈, 이런 마귀의 종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 다녀도 제사 음식 먹어도 된대. 뭐 우상 숭배한다고 그거는 국가 행사니까 황제에게 숭배하는 상관없어. 일제시대전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가서 우상 숭배하고 거의 세상 것을 즐기면서 성적인 범죄하고 타락을 하고 이런 걸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주님이 발람의 교훈을 너희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또다. 여러분 이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뭐 목사님들 가운데 십자가 끊고 먹으면 되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뭐냐? 발람 선지자하고 똑같은 것들이요. 절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안 됩니다. 이 행음,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이건 혼전관계, 또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혼외관계,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시대정신이 보세요. 프리섹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하고 성관계 맺어. 간통죄도 폐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형사처벌도 안 받고 동성애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제 제가 언제 한번 그 장로님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동성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이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200조 원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슈퍼 예산이라 513조 1년 예산. 근데 지난 10년 동안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출한 돈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있죠. 문재인 정부까지 해가지고 200조 작년까지 해서.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동성애자들한테 우리나라가 쏟고 있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게이클럽에서 그거 했는데 그거 보도 준칙이라 해가지고 그거 보도도 못하니 교회가 했으면 난리 났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 지금 목사들 가운데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 섬돌 향림교회 얘기했죠. 임보라 목사 고시 가서 동성애들 쾌여 축제하면 가면서 거기서 성찬식하고. 이야 근데 이게 지금 어때요?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에도 여러분 동성애자가 안수를 받고 이런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이런 시대정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해도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목사들 가운데서 발람과 같은 이런 자들이
아 우상의 제물 제사 지내도 상관없고 제사의 음식 먹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 성적으로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건 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니골라당에 뭐라 하겠어요? 니골라당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있다 했죠. 지난번에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렸는데 니골라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 초대교회 안수집사를 7명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세웠는데 그 안수집사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어요? 니골라였어요.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가 뭐냐면은 이 무율법주의자예요. 이게 무율법주의자란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신약시대에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건데, 예, 영원히 구원받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를 짓든지 어쨌든 상관없이 천국은 간다. 이게 뭐냐면 니골라당. 그럼 보세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란 걸 잘 알아야 돼. 아, 제가 이거를 전에 몰랐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과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도 야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막 이렇게 막 가르쳐요. 또 어떤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데 나온 책에 보면 율법이냐 은혜냐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데 여러분 제가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 율법에는 이제 의식적인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적 율법. 제사 제도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죠. 뭐 정결하게는.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법. 무슨 도둑질을 하다 잡히거나 하면 어떻게 배상해주고 누구를 때려서 뭐 했을 때 올라가는 형사법 이런 거 막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좀 민법 이런 게. 그 다음에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식적인 율법 이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다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막 이래.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게 나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속죄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근데 또 구원파는 이것을 뭐라 하냐? 바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회개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가르쳐.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이게. 그거하고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된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를 위한 속죄와 속죄를 위한 이런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다르다겠죠. 우리가 속죄, 죄사함 받고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평생 딱 한 번이야. 내가 주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죄인이랑 하나님을 등지는 걸 깨닫고 딱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 이거 구원을 위한 회개야. 그런데 우리가 이를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천국을 향해 가다가 또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이건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이런 거를 모르니까 이 구원파들이 막 이게 헷갈려가지고 막 있잖아요. 한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니골라당은 어떻게 한다고? 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게 돼. 타락하게 돼. 그러잖아요. 성경을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어떻게 다?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막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해 우리 예수 못 믿게 하고 배반하게 하려고 해.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타협주기,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육신의 즐거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덫을 놔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짓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거 잘 이기다가 달콤한 유혹이 오고 이런 것에 오면 그걸 못 이겨서 넘어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런 거예요. 버가모 교회. 그래서 주님이 뭐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주님이 뭐 하라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아, 뭘 하라 그래요? 크게 하십시다. 거기 나왔잖아요. 그 말씀 보여주세요. 도저히 이게 안 보인 모양입니다. 회개하라 안 그랬죠?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뭐예요? 권고예요. 회개하라는 거 권고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렇게 제사 음식 먹고 제사 음식 만들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고 만약에 무율법주의자처럼 세속화된 가운데 방종한 이런 생활을 했다면 우리도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봐봐요.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교회 다니면서 우상 재물 만들고 먹고 그리고 행음하고 교회가 지금 완전히 세속화돼가지고 그리고 무율법주의 이 한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빠져가지고 방종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봐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 전략. 이렇게 하다가 다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연병으로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 이 발람의 교훈에서 어떻게 했나?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우상의 재물 먹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무일법주의 한 번 보는 영원한 이게 방종하고 나태한 삶에서 철저히 어떻게 돌이켜라 이거죠. 아멘. 예, 여러분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이렇게 부패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듯이 교회가 조금 이렇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 전체를 다 이게 세속화 혹은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교회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권징이라는 게 없어졌어. 권징. 이게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냐? 죄를 짓는 것을 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 이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권고하라겠어요. 거기서 돌이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 가서 떠불거리고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누구 고개 들어봐. 지은이가 이제 성현이가 있네. 성현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러면은 지은이가 딱 보고 어때? 성현이 이제 가서 이렇게 돌이키라고 해야 돼. 그런데 이걸 그렇게 안 하고 어때? 지은이가 가서 소희한테 저기 누구한테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버려. 그걸 가 보니까 성현이가 어떻게 돼요? 도대체 나는 꿈의 교회에서 창피해서 신앙생활 못 하겠다 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려. 그럼 저 영혼을 어떻게 돼? 잃어버리는 거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너와 그 사람만 가서 상대해서 돌이키라겠죠. 내가 안 되겠으면 셀 리더는 아주 소수의 그 중요한 사람에게만 가서 이렇게 말을 해. 그래가지고 돌이키도록 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라 했잖아. 그럼 장로님들이 가서 형제님 아니면 김지수사님 이런 죄를 지으면 되나요? 빨리 돌이켜요. 거기서 돌이키면 어떻게 돼? 그거로 끝나.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도 회개 안 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또 말을 해. 마지막으로 교회 이름으로 말해요. 돌이키면 거기서 받아주고 없었던 것처럼 해야지 우리는. 그런데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같이 내가 쫓으라 했죠.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쫓아낸다고 하면 난 저 교회로 가면 되지. 이러니까 이게 지금 권징이라는 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죄 짓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빨리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회개하라겠죠. 빨리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을 돌이키고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버리고 빨리 수술하고 돌려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너희들이 분별해.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 말씀으로 수술을 하고 돌려내듯이 칼로 돌려내듯이 썩은 부위를 너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가지고 썩은 것들을 돌려내라. 그걸 잘라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봐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빨리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 금은 어떻게 도려내고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검으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고를 받고도 역사적으로 보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돼요? 야, 회개하라. 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과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고 했는데 어때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때 돼요? 이 교회가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회개하라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하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로 옮긴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도 주님이 단번에 그냥 아무런 회개하라 뭐 어때나 이런 거 없이 단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시켜버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죠? 한 번이라도 주님은 뭐 할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줘. 죄를 깨닫고. 그러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고도 어때? 너 지난번에 이랬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줘서 그런데 뭐 하면 어때? 이놈의 자식 너 지난번에 뭐 하더니 또 이렇게 끄집어내.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용서하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한 사람은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려고 해도 뭘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아멘. 자, 근데 회개를 안 해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가 심판을 받았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이제 17절입니까? 거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계속 읽습니다. 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첫째 뭐를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자, 감추었던 만나를.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우리 꿈의 교회 식당에서 먹는 게 만나입니다. 그래. 왜? 거기 만나홀이라고 돼 있거든.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어요, 처음에? 광야로. 광야에 먹을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양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고 살 수, 안 죽게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만나예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666표를 혹시 우리 시대에 받으라고 물건을 사고 팔고 뭐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데 그들에게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금부터 벌벌벌 떨고 무서워해가지고 아이고 나 66표 못 받으면 이제 막 물건 사고 팔고 못하면 나 어떻게 하지? 그런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절대로 안 받겠다 딱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다 나오니까 666표를 받고 짐승의 그 우상에 절한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이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돼. 근데 감추었던 만나. 자, 광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나가 이제 그쳤죠. 근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었는데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뭐하리라?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걸 먹고도 죽었어.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를 이기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거기에 우상의 제물 먹지 않고 행음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여러분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진짜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우리 영혼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한 자들에게? 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이걸 이긴 자들에게 행음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이걸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아, 우상의 재물을 먹으는데 안 먹고 행음하는 이런 요구를 안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율법은 소용없어, 지금은 율법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무율법주의자 돼서 상관없다고, 이런 이것을, 이런 가르침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순결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뭘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를 주신다겠어요? 흰 돌.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죠. 네. 뭐 바둑 두다 보면 뭐예요? 흰 돌하고 뭐가 있어요? 검은 돌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어땠냐면 딱 재판장에 흰 돌을 줘. 흰 돌. 그럼 흰 돌을 준다는 건 당신은 뭐냐? 무죄요. 죄가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무죄요. 죄가 없어. 이런. 그러니까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이것을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음행하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이긴 자들에게 주님은 뭐냐?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정결한 자다 하는 주님께서 은총을, 그런 은총의 표징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흰 돌 위에다 뭐를 새겨서 준다고요? 새 이름을. 천주교 가면 뭐 이름들이 막 있죠. 세례명이라 해가지고. 예. 그, 천주교 오신 분, 전에 천주교에 계시다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주정한 전도사님 세례명이 뭐였어요? 예? 실비아? 실비아가 뭔 뜻이에요? 민영의 씨는 무슨 세례명이 뭐였어요? 에? 로사리아? 그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성인들, 막, 이거 이런 사람들, 뭐, 뭐, 프란시스코, 막 무슨, 뭐, 교황, 뭐, 그 요한바오로 2세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막 이렇게 그 이름들을 많이 붙여줘. 근데 여러분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안 좋은 사람들 지금은 개명하기 좋으니까 빨리 가서 바꿔요. 왜?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성경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최초로 바꾼 사람이 아브라함에서 뭐예요? 아부? 라함으로 이제 바꿨잖아. 또 사례를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사라로 바꿨잖아. 사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할 때 뭐를 먼저 바꿔요? 이름을.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시몬. 시몬도 뭐로 바꿨어요? 베드로로 바꿨잖아요. 베드로. 사울을 또 뭐로 바꿨어요? 바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외에도 이름을 바꾼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의 변화와 이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신분의 변화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름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가서 바꾸세요. 근데 성씨가 이씨인 사람은 요셉이라고는 바꾸지 말고요. 똑같이 요셉이 이제 두 명, 세 명 있으면 부르기가 곤란하니까. 아, 그런데, 네. 그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우리는 지금 버가모 교회 시대, 국교회 시대처럼 사단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지금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안디바가 죽는 가운데 순교한데도 믿음을 지켰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붙들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우리도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이 돼야 합니다. 안디바 그래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럼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뭐라 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안디바는 어때? 충성된 증인이었다 했잖아요.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런 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디바만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증인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돼?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은 여러분 어때?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근데 우리가 주의 증인 되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도 여러분 나가서 주의 증인 돼야 됩니다. 주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안디바처럼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여러분 기억해야 돼.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게 지금 수일날 너무 적은 수가 듣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까지 다 나온다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들어보면은 내가 이걸 딱 듣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여러분이 딱 결정이 돼요. 아 이거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구나 이게 딱 나와버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도 안디바처럼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리 진리를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분별하고 그것을 싸워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오늘날 거짓된 신학,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거짓된 신학과 교리와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주의 종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발람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발람이 왜 이런 짓거리 됐습니까? 하나님의 참 종이었는데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것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종이 잘못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갖고 멸망으로 가겠잖아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사람의 비유를 마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게 잘못됐구나 이 가르침이 이것이 잘못됐구나 뭐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고 이런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서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도려내고 말씀으로 싸워서 여러분 비진리와 싸워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님이 그랬잖아요. 발람의 교훈 말씀으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거 한다고 내가 말씀으로 가서 싸우리라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도려내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이 없으면 이게 말씀으로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미혹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그걸 잘못된 걸 도려내지, 말씀이 있어야 싸워서 이기지. 여러분 우리 어디에 서야 돼요?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께 주시는 걸 받을 수 있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흰돌을 줄 것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